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겨레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 난리 났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요? 아, 일단 방금 전엔 그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때문에 시끄러웠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제가 수립하는 미래통합당이 풍비 박산이 났습니다. 네, 일단 그 연락사무소 폭파, 네, 이걸 가지고 지금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일단 통합당 입장에서는 얼른 상임위에 들어가서 정부를 질타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네. 일단은 복귀를 하면 안 되는 당 지침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당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우리 당 안에서 뭐 정부를 좀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방금 전에도 회의를 열고서요. 네. 어떻게 하면은 북한,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네.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미래통합당 의원은 누구예요? 아, 근데 사실 그 배정이 이미 배정된 거기 때문에, 네, 다 사임을 한 상태여가지고 다시 이제 국방위로 들어가가지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배정된 의원은 이철규, 신원식, 정진석, 최춘식, 하태경, 한기호, 네, 홍준표 맞습니다. 전 대표도 국방위에 그 배정됐는데, 네, 아무튼 이분들은 사임한 상태예요. 그럼 어제 법사위원장이 결정됐어요? 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우린 안 해, 우린 안 할 거야 하더니 진짜 조용 원내대표 사퇴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난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상임위원 배정을 거부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강제로 배정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배정을 해도 계속 사임계를 대출하겠다. 그럼 그 통합당은 안 하겠답니까? 일단은 지금 상임위원장을 주는 거 받아라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이. 네. 그렇게는 못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그 다 그럼 그래 알았어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어제, 네, 법사위원장과 6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네, 가져감으로써 성공을 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미래통합당은 뾰족한 수가 없다, 우린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좀 있지요. 네,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재원 의원 같은 분인데요. 네. 우리가 법사위는 내줬지만 소위 알짜 상임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당내에서 호응을 얻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전날 바로 뭐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내려놓기, 삼선 중진 의원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 초선들도 우리가 명분을 쌓으려면은 민주당 하고 싶 싶은 대로 다 하라, 나는 입장이어야 된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네. 3734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 때 동물국회, 식물국회 소리가 왜 나왔는지 기억 못하나 봐요. 법안 통과율도 엄청 저조한 20대 국회, 여상규 위원장의 행태를 또 21대에서도 국회의 목줄을 잡고 재연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딱히 대안도 없을 텐데 국회로 들어가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상임위를 통해 알리고 여당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뭐 굉장히 훌륭한 청취자신데요. 청취자인데요. 뭐 식견이 웬만한 정치인보다 좀 높으신, 네, 것 같아요. 부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나 안 해, 이렇게 사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사퇴하나요?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돌아오겠죠?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회의, 네, 비대위 긴급회의 열어서,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본인이 오전에 전화를 했더니 며칠 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예, 했고요. 며칠 쉬겠다? 네. 이제 민주당에서 밝힌 마지노선이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18개 모두 상임위원장을 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쯤에는 나와 서 뭔가 좀 이 국면을 해소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는 상임위 배정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 통합당은 그럼 전략이 뭡니까? 일단은 되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남은 것 중에 우리가 챙길 걸 챙겨오자라는 좀 실속을 챙기는 파가 있고, 다른 한쪽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하고 책임도 다 여당한테 넘기자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습니다. 네. 2016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비슷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정현 그 전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죠. 예. 새누리당 대표가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왔을 때 나는 못하겠다 하고 보이콧합니다. 국회 네. 일정을 보이콧했는데 그때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어요.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배수진을 치면서 그 이정현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요. 그리고 국회에서 보이콧했죠. 네, 그때 기억납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혼자서 국회가 돌아가는데 거기서 효과적으로 그 회의도 하고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비리가 계속 하나씩 둘씩 터져 나오고 저 문체위에서 블랙리스트 튀어 나오고 뭐 그러면서 국회가 잘 돌아갔던 그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한테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맡겨 놓으면 그때 2016년하고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네, 통합당도 사실 출구 전략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지금 그 코로나 추경이 필요하고 북한 문제도 약간 심각해지는데 국회를 계속 떠나 있기만 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복귀해야 될지 명분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이인철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의 민주주의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진행될 때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수당의 명백한 횡포요, 승자의 아량이 사라지고 승자 독식의 아주 무서운 행태 조짐입니다. 이거는 이거 미래통합당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구성은 이번 주에 마무리돼야 돼요. 그 미래통합당이 지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민주당의 그 주도권을 아예 내준 상태로 좀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수가 안 보여요. 그렇죠. 좀 약간 선후관계가 약간 다르긴 한데 만약에 어제 원구성이 안 됐더라면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국회에서 그 정부 부처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듣고 이런 것도 사실 어려워질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빨리 이제 국회가 정상화가 돼야 각종 쌓여있는 민생 현안이나 뭐 코로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논의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상임위원장은 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갈 건가요? 네, 사실은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어느 곳에 배정을 받던지 열심히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초선 의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예. 그렇게 돼서 들어와서 뭐 정책으로 투쟁하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지금 같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통합당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복귀하겠다고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은 언제 들어오게 될지가 좀 애매하긴 했으니까요. 아니, 3기에 제출하고 다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남북관계는 중요하니까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물꼬가 좀 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국회로 복귀를 하고 정상화가 될 수 있으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희님이 20대보다는 나은 모습 하나라도 보여줘야죠. 발전이 있지. 그래야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입니다.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 네, 맞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하루 빈 사이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결단을 내리시고 좀 존재감을 보이고 네. 있고요. 네. 비대위에서는 뭐 청년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된 경제 혁신이 그리고 뭐 보수의 색깔 그 논란에서 좀 자유로워지자라는 정강정책 TF 같은 걸 돌리면서 좀 당을 중도층 겨냥하는 당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지지는 어떻습니까? 당내 지지는 사실은 당 밖에 있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장 열심히 공격을 좀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당내에서는 일단은 좀 밀어주자 이런 얘기가 더 다수인 거는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 지지도 잘 가고 있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좀 권위를 좀 벗어나는 탈권위 행보가 조금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전임자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전에 이제 당대표 역할을 하다가 김종인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사실 나이는 김종인 위원장이 더 훨씬 많으시거든요. 훨씬.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권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시면서 당직자 사이에서는 오, 괜찮은 할배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어제 좀 놀랐던 거는
그 점심 식사 원래 여의도에서는 뭐 보리굴비 뭐 이런 거 드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어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멕시칸 음식을 먹으러 갔다는 겁니다. 멕시칸은 네.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황교안 대표한테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모습이어가지고 기자들이 굉장히 놀랐던 네.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파격 행보 중에 눈에 띄는 거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말씀 자료라고 부르는데요. 네. 아침에 회의에서 하는 발언 같은 거를 직접 좀 정리하는 편이에요. 정리해 오시는구나. 예, 이제 그 키워드 같은 것만 좀 꼽아서 드리면은 거기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전 대표한테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어가지고 네. 그 수행하는 분들이나 그런 자료를 좀 정리해서 메시지를 내게 만들어주는 그 실무팀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센스도 있다고 뭐 하고 언론에서 좋아하는 말을 잘 던지십니다. 이런 네, 맞습니다. 감각은 있다고 봐야죠. 역대급 모시기 쉬운 당대표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당내에서요? 네. 당직자들한테는 지금 평이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분 네, 그런 예전에도 민주당 비대위원장 왔을 때도 그때 뭐 그 당직자들이랑 스테이크 먹으러 다른 동네에 가거나 그랬던 경우가 있었고 여의도에서는 보기 힘든 특히 보수당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긴 해요 확실히 네, 아무튼 멕시칸 타코로 지금 네. 비대위원장들하고 비대위원들이요 비대위원들은 어떻어요? 어떻습니까? 요새 비대위원들은 원외인 사람들도 많고 경험이 네. 없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평은 어떻습니까? 일단 원외 사람들을 많이 넣고 청년들을 많이 들어와가지고 병풍 세우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각자 롤을 확실히 맡기고 믿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내부에서는 되게 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원내에서는 김미애 의원이랑 성일종 의원 이렇게 두 분이 초선 대표, 재선 대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른아이님이 이재용 부회장 편의점보단 좀 낫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맞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금 다른 소식 없습니까? 네. 요즘 좀 조용하고 그 종로 지역은 계속 지키겠다는 말은 나오고 있고요. 네.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좀 어려운 학생들 돕는 장학재단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사무실을 열고 이렇게 맞습니다. 열고 지금 행보를 다시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사무실 크기가 약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크기가요? 네. 원내에서 원외로 바뀐 게 그게 좀 달라진 점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9755님 부부싸움 하다가도 자녀 때문에 화해가 됩니다. 안보 문제를 기회로 여야를 떠나 신속한 안보 현안 논의해야 됩니다. 야당으로선 좋은 기회입니다. 네, 좋은 지적하셨어요. 네. 야당한테 특별히 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당한테도 기회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 아닙니까? 이분들 일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러면 올해 이번 주에 원 구성이 마무리됩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통합당이 복귀를 한다고 하면 더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제대로 굴러가게 되겠죠 국회가. 1119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죠. 굴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밖으로만 빙빙 돌면 안에서 바라보는 호랑이는 대략 난감일 거리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들어가서 바르게 정치하는 모습부터 국민 앞에 보이는 게 기본적인 정치 방향부터 정립하시는 게 이게 나을 거라는 이런 얘기 의견도 주셨습니다. 몇몇 의원들 네. 상임위 배치 결과 눈에 띄는데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상임위 배치가 이게 우리 의사하고 관련이 없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제 나왔던 그 리스트는 다 이제 상임계를 제출하면서 거부를 한 거고 예?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느 상임위 가고 싶다 가겠다 이런 거는 좀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 그 상임위는 다시 야당에선 다시 배정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다시 재배정을 해서 원하는 대로 좀 보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병석 의장한테도 이게 사실 부담이니까요. 네. 이거는 뭐 다시 재조정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주 지나가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김민아 기자하고 상임위가 다 배정이 돼서 이게 학교가 이게 개학을 하고 반을 좀 배정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쵸. 반배정은 끝나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언제 될지. 4주 차는 이거는 좀 해줘야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진짜 제대로 된 개학. 개원을 좀 기도해 봅니다. 네, 저도요.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겨레 김민아 기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통일부는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군 당국은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각 군 지휘관에게는 정위치를 시키고 상황을 주시하라는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내 외교안보 특위를 긴급 가동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누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것인가. 여야가 지금껏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웠던 내용입니다. 어제 드디어 법사위원장 결정됐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의 4선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법사위 어떻게 꾸려갈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른 방송 안 나가고 있어서 저희 방송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네,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네.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죠? 네, 물론 그 제가 기재위를 오래 했고 예? 법사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을 맡게 되면 기재위원장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했는데요. 네, 그 당 지도부의 제안을 받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해서 당이 이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언제 제안을 받으셨어요? 예, 한 일주일 전쯤 제안을 받았고요. 예. 예, 그 이제 뭐 원내대표와 당 대표님하고도 예. 의논을 드려서 예, 법사위원장직을 이 받아들이기로 했죠. 예.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기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윤호중이 한다. 그럼 다 예상하던 바고. 아, 예.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전 국민이 가장 중요한 자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네네.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하고 싶 이거는 뭐 누리는 자리도 아니고요. 이렇게 관심이 네네. 집중됐는데 어떤 생각 들던가요? 근데 우선 뭐 그 지난 19대나 20대 때의 법사위가 전쟁터 같은 곳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굉장히 힘든 자리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곳이고요. 예. 다만 이 제가 그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 21대 국회가 20대 때와는 다른 새로운 이 모습을 보여야 되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요. 또 법사위 위원장을 이 다수당이 반드시 맡아야 된다는. 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그 역할을 직접 뭐 하지 않겠냐는 제안에 이 그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기 때문에 네. 예 뭐 필요하면 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 감염병 위협과 또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있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이 대외적인 평가가 모범적으로 이걸 그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 이 배경에는
이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유 또 이 인권 이런 데 대한 이 자각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법제도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더 주권 국민으로서의 이 그 보다 이 그 나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또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려야 국민들에게 이 국민들께 이 그 촛불혁명에 대한 보답을 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일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JS님이 정말 편하게 잘하셔야 합니다. 책임감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네네. 옙 애프터 듀님도 법사위 권한 줄이면 여전처럼 전쟁터는 아니겠죠. 그런데 원래 해야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네네. 제가 김태년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법사위원장 정말 좋은 사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정말 가장 강력하드 우리 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가장 능력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호중이구만 내가 얘기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예, 민주당이 그 가장 실력자를 내놨다고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에. 제가 그걸 인정할 수 없고요. 아 그렇죠? 예, 예. 네, 겸손하십니다. 네. 그런데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는 안 한다. 원내 사퇴했고요. 통합당 의원들도 그 상임위 강제 배정을 항의하면서 거부했어요. 네네. 어떻게 네네.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실 겁니까? 그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나 또 의원들이 그렇게 이 그 상임위든 뭐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자세로 21대 국회를 이 시종 뭐 그 이 저 시종일관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일이 예? 있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미중유의 그런 위기를 저희가 맞고 이거 여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남북 관계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야당이 비록 야당이라고 하지만 이 안보와 또 국민 생명의 위협을 뒤로 하고 그렇게 그 국회 의원으로서의 또는 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국민들께서도 아마 이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잘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특별히 그 87년도에 이제 평민당부터 시작하셨죠? 네네. 그러면 지금 지금 민주당이 몸담은 지 몇 년 되셨어요? 네네. 8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요. 지금 만으로 쳐도 32년 됐습니다. 지금 그 윤호중 위원장보다 더 민주당에 이렇게 일찍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요? 몇 분 계시죠. 그러니까 아직 있습니까? 예, 이해찬 대표님, 뭐 서른 의원님 등 몇 분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야당하고 얘기하는 노하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껏 외유 내강으로 이렇게 지금 그 야당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노하우가 있을 텐데 어찌 좀 조언을 하고 계신지요? 아, 예, 뭐 그 무슨 뭐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 지금의 상황이 여야가 이렇게 그 계속 이 대립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뭐 일테면 그 상임위 여섯 곳을 위원장 선거를 했다고 지금 다소 좀 충격을 받고 있겠지만 그런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법사위원장 자리라고 하는 게 야당도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결국 이 국정을 발목 잡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이 협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협치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양보할 수 없었고 네. 그것을 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 그러나 이제 예, 미통당 내에서 그것을 이제 설득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워낙 당내 분위기가 좀 법사위에 대해서 험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나면 정상화돼서 국회가 굴러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호중 의원은 너무 점잖게 말을 해가지고요. 항상 중요한 말도 이렇게 듣다 보면요 좀 늘어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예예. 예. 항상 이렇게 유의하셔가지고요. 급한 상황에서도 물어봐도 아 이렇게 편안하게 잘 해결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되는데요. 아무튼 좀 느긋해 보입니다. 네, 네. 비법조인으로 사법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비법조인이라는 게 또 좀 말이 안 되는데 프락지 사건으로 유시민 이사장이랑 구속된 적 있죠? 뭐 구속된 적이 있다고 법조계는 아닙니다. 아 그럼 법조계로 좀 쳐줘요. 네, 법조계 경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예 제가 법률 소비자 역이 저가 되었던 적은 있죠. 아 그러니까요. 피고인이었으니까 네. 뭐 네.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텐데 판단을 하실 텐데 오늘 법사위원회 이렇게 그 회의 소집하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오늘 첫 그 1차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네. 우선 뭐 그 우리 당 간사를 선출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백혜령 간사, 네, 네, 백혜령 간사를 선출했고 오늘 참석한 위원들이 이제 인사 말씀을 쭉 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법사위에 와서 활동하려는 이유와 또 법사위에 거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뭐 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한 번도 제대로 개혁돼 본 적이 없는 이제 이 법원 개혁,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지난 이제 20대 때 시동이 걸린 검찰 개혁을 네. 마무리하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예, 박범계, 최기상, 백혜련, 소병철, 송기현,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네. 저기 팀원들, 법사위원들 그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1명의 법사위원 중에 지금 저를 포함해서 3명은 이 법조인이 아니지만 네. 8명이 그 이 뭐 검찰 또 이 법원에서 이 경험을 쌓은 그런 분들과 또 이 변호사로서 이렇게 명성을 날리던 이 그 아주 정의로운 변호사들이 주로 또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성으로는 정말 이 그 국민들께서 바라왔던 그런 사법개혁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누가 오는 겁니까? 김진애 의원이 옵니까? 김진애 의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도 참석을 하셨고요. 참석했습니까? 네. 최강욱 대표하고 사보임 그러니까 역할을 바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문제는 이제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요. 네. 국회의장께서 그 이 허락을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 이 김진애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신 분도 이제 의장이고요. 의장직권으로 예.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뭐 바꿔 달라라든가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이 판단을 미리 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의장께서 결정하실 일이라서요.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뭐가 될까요? 물론 검찰개혁도 있고 사법농단 판사 탄핵도 있고요. 뭐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관련해서도 있고 숙제가 많은데요. 네네. 우선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 비리수사처의 구성을 예? 이제 법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절차를 이 그 국회법이나 규칙에 또 반영을 해서 구성을 완료지어야 합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이것도 마무리를 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법사위가 보통 왜 상원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안을 이제 체계 자구 심사라는 권한을 이 저 근거로 일테면 이제 월권 행위를 하고 또 뭐 이 그
상원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이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이 반드시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함께 나눴는데요. 네. 이 우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사위가 일테면 체계 자꾸 이 정리라는 그 이 그 말 그대로의 권한 이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97님이 이런 질문했어요. 네. 오늘 위원장님이랑 김진애 의원이랑 친한 악수 나누시던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뭐 위원회 회의 마치고 나오는데요. 김진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비법조인인데 네. 비법조인이 사법개혁에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잘 입증해보자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사실 저 비법조인 비법조인들의 그 원칙 그리고 상식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네네. 이게 뭐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그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지켜보면서 예. 제가 법사위원은 아니었지만 20대까지 지켜보면서 아쉬움을 느끼던 부분은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 법원 또는 뭐 검찰 아니면 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이렇게 법조인들을 위한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되고요. 국민이 이 어떠한 일로 이 검찰이나 이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재판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인권이 보장되고 또 이 그 이 그 국민으로서의 이 권리와 자유를 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나 그 이 범죄 행위가 이 그 입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 처벌은 아주 엄정하게 내려지는 네?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왜 그 이 재판을 만약에 이 그 AI 네? 예, 인공지능에 맡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근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재판 맡기기 어려울 거다. 예,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판례가 너무 뜬금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그 일테면 유전무죄라든가 무전유죄 이거를 AI가 어떻게 그 이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네. 뭐 유권무죄, 뭐 무권유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이 노력하시는 판사, 검사 분들의 그런 그 애국심과 정의감 이런 것들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 길도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호중하고 토론하면 이길 수가 없다. 통합당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왜 이길 수 없는지 제가 조금 짐작이 갑니다. 아, 예. 글쎄요. 네. 예.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물어볼게요. 네네. 향후 구성될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 앞으로 네네. 들어와야지 않습니까? 며칠 안에 네네. 이분들 네네. 자 이분들 와서 같이 개혁의 길로 가자. 어떤 그 당부의 말 하고 싶습니까? 예, 저는 그 지금에서부터 예.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에 이 그 깔려 있는 그러니까 의도 이런 의도는 잘못된 의도입니다. 예. 그 잘못된 의도를 버리는 순간 우리가 정말 그 법사위의 여러 안건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의견을 다 쏟아놓고 그 안에서 뭐 타협하고 또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안을 어떻게 서로 타협해서 처리해 나가느냐 이런 과정이 협치지. 일테면 자리 서로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나눠 가진 자리를 이제 틀고 앉아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일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협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부터 협치가 정말 가능하다. 또 법사위를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런 정신으로 이 운영을 해서 소수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니까 함께 잘 노력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의 상원 법사위 상원 의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이게 국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가장 실력자라는 최고 실력자라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무게가 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앞으로 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21대 국회에 바라는 그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힘, 어깨에 들어있는 그 힘을 빼야 합니다. 네? 예, 법사위의 힘을 뺌으로써 상원이 아닌 정상적인 법사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의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8672님이 4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어영부영하면 지울 수 없는 후회를 남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나나님 편안하게 뼈를 때리는구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요 아니면 윤호중 위원장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정현정 씨.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뜨거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최근 비가 자주 내린 탓에 지반이 약해진 만큼 일부 지역에서 침수 가 우려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먼저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서인천에서 부평 진출로와 부천에서 신월 부근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면 인제터널 부근에서 서양양 부근까지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과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 이어서 정체입니다. 한편 대전 남부고속도로 서대전 방향 서대전 분기점 1차로에서 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요. 부근이 혼잡합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부산 울산 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도 해운대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처리하고 있어서요. 부산 울산선 시점부터 1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요즘 정치 이건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정치가 낭만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정치의 낭만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라떼 한잔 할까요? 박지원의 정치 라떼.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의원 대표 장관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지금은 실력 있어 보이는 단국대 석좌교수 호칭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는 10단 박사부 호는 단재 박재원 선생 명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치자들은 박사부님으로 정했습니다. 사부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안녕 못합니다. 왜 안녕 못하세요? 지금 잠을 못 자잖아요. 왜요? 김여정 담화 이후. 이 담화 이후에? 예,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길로 네. 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려웠을 때도 박사부를 찾았는데 남북관계가 어려우니까 박사부를 더 찾죠? 그렇죠. 네. 어제 11번 방송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9번. 아이고. 예.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죠? 그런데 출연료가 아주 적어요. 아이고 이거는 잘못됐네요. 주진우 기자는 많이 받고. 아니에요. 저는 조금 주고. 저도 조금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사부님. 나 때는 말이야 네? 남북관계가 좋았어요. 그때는요. 이제 좋게 만들어야죠. 좋게 만들어야죠. 네 그렇죠. 아, 이 지금 혹한인 것 같은데 좋아지겠죠. 봄이 오겠죠. 안 좋아지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도 어렵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낙선하고 더 어렵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코로나로 세계 인류 국가를 만들었는데 칭찬받는 대북 정책에 사고가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남북한, 미국 이 세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죠. 네. 거기에 박지원의 역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부님. 그 20년 전에 6.15 정상회담 거기까지 가는 길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처음에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야당 총재 때부터 특히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네? 계속 집권 2년 동안 틈만 나면은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북측에서는 그러한 김대중 대통령도 못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특사로 임명해서 네. 2000년 3월 싱가포르에서 제 1차 회담을 할 때 딱 들어보니까 도대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진짜 우리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 특히 햇볕 정책은 우리를 박테리아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햇볕 비치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단어도 싫어했습니까? 아, 박테리아라고 아주 싫어했죠. 싫어했어요? 예. 아, 네. 그래서 당시 제가 3월 8일 싱가포르의 대남 특사를 만날 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 유명한 베를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선언문을 제가 가지고 가서 송호경 특사에게 한 2시간 계속 설명을 하니까 마치 김대중 대통령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순간 제 몸에 전율이 쫙 그러더라고요. 네. 아, 정상회담은 할 수 있다. 아, 네. 희망을 보셨군요. 했는데 네. 이제 잘 됐죠. 네. 그러나 그 현금 20억 달러를 지원해달라. 네. 여기서부터 이제 샹하이, 베이징 다 안 됐는데 이제 우리가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현대가 5억 달러로 항만 철도 네. 통신 등 7개 사업권을 독점권을 딴다는 계약을 하고 5억 달러를 결과적으로 지불을 했죠. 네. 그래서 그 타결을 했는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김정일 위원장이 저하고 가까워지니까 하는 얘기가 김일성 수령께서 자기한테 유언을 한 게 있다. 즉 북미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고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만나 보니까 미국과 관계 개선, 미국의 통해서. 네. 제재 해제를 통해서 경제 발전 이 두 목표가 있는데 저는 오늘까지 우리가 당하는 것, 저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시켜 버리잖아요. 예. 제가 오늘 2시 40분에 JTBC 전영호 뉴스원에 가서 폭파할 거다. 네. 근데 나오고 보니까는 폭파 뉴스 아니에요. 네. 이런 책임이 저는 미국이 너무 심하게 했다. 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송에 가서 그렇게 또 정확한 정보를 먼저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타이밍상 그러는 거예요. 명칭도 거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KBS. 아, 저는 KBS 네. 주진우 네. 의 라이브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노동신문에서 연락사무소인지 뭔지 확 폭파해야겠다 이렇게 하더니 진짜 폭파해버렸네요. 조금 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이 정부의 반응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에 깊은 요감을 갖는다.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현애님 이런 지적했는데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좀 몰린 느낌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몰리죠. 네. 왜냐하면 왼수가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그렇죠. 북한은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염병이 굉장히 약해요. 네. 취약하죠. 감염. 치료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데 전염병만 오면은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차단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우한 코로나가 막 발생했을 때 맨 먼저 중국은 북중 북경을 국경을 봉쇄해버리고 그럼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경제가 없죠. 경제가 어려워지죠.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려워졌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국민들에게 다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북한은 배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때 그 하노이 노딜부터 미국에 대한 배신감 예?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들도 미국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공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 탈북인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사이트에다 올려서 코로나
기온 그 환자들 사가지고 1달러짜리에다 네. 붙여서 보내자. 이런 것을 보고 확 돌아가지고 지금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예민해진 북한을 대북 전단 문제가 지금 아주 자극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네. 평소에 북한에 그 한번 붙자라고 네. 한 사람들은 지금 개성공단으로 한 사람들 총 들고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럼 아니 지금 말로만 이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총 들고 가겠다 뭘 뭐 실력 행사하자 이런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 올라가지도 못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북한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6.15 20주년 하루 지나서 저렇게 남북 평화 경제의 상징인 개성 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네. 저는 북한이 이런 일을 안 해야 그래도 우리끼리 대화해서 살아갈 그런 민족 아닙니까? 네. 참. 아, 이럴 때는 진짜 그 전격적인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부는 4차 정상회담 제안이 유효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특사를 보내거나 정상이 만나거나 이런 좀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국도 설득해야 되고 네. 북한도 설득해야 돼요. 네. 그런데 코로나가 북한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전화선도 끊어버렸고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지금 진짜 기구한 운명인데 그래도 예? 미국이나 북한에 방호복을 입혀서라도 특사를 가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밖에 만들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자꾸 촉구를 합니다. 아, 네. 안 된다고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말이죠. 또 금강산에서도 아마 저런 상징적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이고 사부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가슴이 철렁하네요. 그렇죠. 예. 절대 무력 도발도 있어요. 네. 전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쟁은 북한도 미국이 무서우니까 못하고 예. 국지적 도발이 생겨도 우리 한국에서도 원점 타격하겠다라고 네. 하지만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형식적으로 응전을 하지 그 원점 타격하지 않고 옛날 연평도 예, 때처럼 MB 때도요 네. 그 강한 보수 정권이라고 하지만은 연평도 피해 당하고 못 쏘았죠. 쏜 것은 전부 근처에 바다에 다 떨어지고 네. 산에 떨어졌더라고요. 예. 저는 그걸 정보위원회가 국회에서 봤죠. 예. 그래도 진보 정권인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 연평 해전 때 먼저 발사하지 마라. 만약 발사하면은 즉각 밀어쳐라. 예.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 말로 전쟁하자고 행동을 못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거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갑자기 특사 제안이 오면 수락하겠다 얘기했는데요. 그건 사실 처음에 저는 들을 때는 야 이건 코미디다 아, 예.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좀 네. 깊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 모두가 특사를 보내야겠다. 네. 나라도 나서야겠다 하는 충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미디는 코미디죠. 아, 이게, 예, 알겠습니다. 8166님이 북한이 과격한 행동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절실하다는 방증이겠죠. 이렇게. 절실하다니까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 경제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2081님은 연락소 폭파는 어쩌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김여정이 난 한다면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하고 얘기하자. 나한테 좀 잘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더라도 그 평화와 그렇죠. 경제협력의 상징인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부님 그러면 국지적 도발이 한 번 두 번 더 있을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건 전쟁으로 그렇게 커지진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아주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뭐 일부에서는 뭐 어떤 한국당 저 통합당 의원은
조폭이 했으니까 우리도 조폭식으로 하자. 아니 그건 말이 아니죠. 방법이 아니죠. 그런 발상을 가지고 예. 있는 건 나쁜데 예. 어떻게 됐든 통합당에서 정부와 함께 하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도 외통위 소집은 응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도 저는 좀 이런 때 지금 응? 보수면은 진보보다 애국심이 훨씬 강해야 되는데 네. 같이 해줘야죠. 그렇죠. 보수면 민족 그리고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죠. 그렇죠. 네네. 외통이 복귀할 건지 말 건지 지금 그 거기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복귀하자고 예 주장하고 있고요.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이나 조영 원내대표는 예. 그렇게 해야죠. 네. 조영 원내대표는 지금 휴가로 이렇게 그 갔죠. 예, 쉬신다고 뭐, 집에서 예, 일하시겠죠. 사퇴하겠다라고 예. 했지만은 그건 정치적 제스처로는 아주 좋은데 아, 국가 위기가 있는데 휴가 가서 저같이 낙선 거사도 잠을 못 자고 말이죠. 네. 어? 그렇습니다. 우국충쟁이 불타는데. 지금 열 군데씩 돌려다니는데. 아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러나 엄중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 것이 온 거예요. 네. 가볍게 보지 말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하는 겁니다. 지금껏 너무 좀 아니했지 않나 이런 아니한 판단으로 지금 남북관계를 그냥 고착화시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이 미국에서 안보리 미국 제재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찾아보아도 없어요. 또 그 조그만 거 하면은 못하게 북한에서 응하지도 않고. 네. JJK님 3년 공든탑 무너졌네요. 이제 두 정상 다시 볼 일 없을 듯 이런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까? 무너진다고 해서 무너진 상태에서 전쟁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국회 현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딱 네,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 상임위원장 선출했죠. 네, 선출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원 구성이 마무리됩니까? 상임위도 다 배분이 끝나고요. 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6월 5일부터 계속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12일 날까지 때리려고 했는데 박병석 의장이 3일 만미를 더 주어서 더 해보자 예. 하다가 그래도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상 국정공백이나 코로나 경제 남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네. 잘했다. 그러나 예. 잘했죠. 예. 이건 또 사실상 원내대표 수석대표 간에는 이미 상임위원장들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군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 됐어요. 아, 예. 예. 다 됐는데 이제 명분을 찾아서 네, 또 원체 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박병석 의장이 조정해서 만약 어제까지 때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도대체 국회 다수의석을 3분의 1을 만들어주니까 지금도 끌려다니냐 국정공백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난이 민주당이 쏟아졌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선임한 것은 잘했는데 또 조호영 원내대표가 나 못하겠다 예. 하고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제스처고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 저는 될까요? 이번 주 안에는 좀 공백을 갖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마 대구에 가 있을 거예요. 예. 조호영 원내대표 한번 찾아가서. 찾아가야 됩니까?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는 것이 네. 정치 복원을 위해서 또 조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는데. 마지못해 또 돌아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취할 것인데 오늘 저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리고 어쩐지 개성에서도 아니 죄송합니다. 금강산에서 아이고 금강산에서 걱정이네요. 그 도발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사부님 사부님 우리 사부님 박지원 단국대 석좌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환의 내 마음이 안 그래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3983님 오래된 건물 허물고 새 것으로 지으려는 듯합니다. 아, 새 것으로 빨리 지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